안녕하세요. 진짜 왜 오늘 오전 오셨어요? 좋으시겠네. 오전에 오시면 걱정이 또 야간에 또 사람이 없을까 봐. 주로 오전에 나오고 야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121페이지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 대리 앞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문을 만들기가 편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정해지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번 임의대리.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땅을 팔라 그랬으면 땅을 팔 수 있고, 건물을 사라 그랬으면 건물을 살 수 있고, 그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교재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한 판례까지 쭉 해가 넘겨 보시면 122페이지까지 판례가 나와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수권 행위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팔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뭘 못 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첫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물론 매도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해요. 그다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매매 대금을 준단 말이죠. 요 매매 대금을 줬을 때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받으러 갔더니 돈이 없대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연기까지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뭐 해줄 수 있는 거죠? 연기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경우인데, 일단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깎아줄 수는 없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깎는 거는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깎으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죠? 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판례 좀 볼까요? 그 교재 보시면은 121페이지입니다. 가해가지고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결정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매니저가 나오죠, 그죠? 매니저는 공연장 확보, 출연료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공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혼인할지 약혼할지 이혼할지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본인만이 할 수 있고요. 타인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과 유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연예인이 공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의문은 오로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냐면
연예인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공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에 부수한 공연장 확보니 또는 출연료니 언제니 이런 부수적인 것은 매니저 대리인이 뭐할수 있어요? 결정할 수는 있지만 공유할지 여부만은 가족법상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누구만이요? 연예인 스스로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저첫 번째 나와 있는 판례는 결국은 요겁니다.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요게 판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번째 판례는 넘겨보시면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매매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나번에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대금 지급 기한을 뭐해줄수 있냐면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판례가 나오죠. 이런 말이 나 60 81년도 판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는 말은 대금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할수 없어요? 면제할 수 없다. 합치면 일부든 전부든 뭐할수 없어요? 면제할 수가 없고요. 근데 마지막 판례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요 판례를 종합하면 뭐죠?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뭐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판례 밑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대리권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대리인이 뭐할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째, 가능한 것인데 우리 118조가 뭐라고 했냐면 보존행위는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할수 있냐면 이용 행위도 할수 있고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있긴 하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뭘할수 있냐면 이 사람이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걸알 수가 있는데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결국은 뭘 못하냐면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혼합해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매도에 관한 수권 있는 사람이 뭘할수 있고 뭘 못하느냐 문제고 요거는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뭘할수 있고 뭘 못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 처분행위 할수 있어요. 근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뭘 못해요? 매매는 못하는 거죠.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니까 이거를 혼합해서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수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보존행위에서 뭐가 보존행위냐 이게 나와 있고 2번 이용행위와 계량행위 해가지고 뭐가 이용행위고 계량행위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상식을 접근하면 되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임대가 포함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임대하는 곳은 처분행위가 아니죠. 이용행위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성질이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가 없다. XAO예요.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X겠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분권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타인의 부동산,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그럼 뭐죠? X에. 다시 말하면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를 의미하고요. 뭐 이런 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분권이 있어야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위반의 효과. 위반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권 대리가 되겠죠. 자, 대표 예제가 나왔죠. 한번 풀어볼까요?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가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딱 나오죠. 5번 뭐가 나와요?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 대리권에 제한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정리해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자기계약도 금지가 되고요. 쌍방대리도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자기 계약할 대리권이 없고 쌍방 대리할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하면 뭐죠? 무권 대리가 돼요.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가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진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했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다 그러면 X예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무권 대리인 거겠죠. 근데 만약에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다 그러면 그때는 뭐죠? 맞는 질문이니까 이것을 원칙과 외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금지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뭐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주는 행위,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요,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요거는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흔한가요? 흔하지 않은가요? 아주 흔하다 이거죠. 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이번 달 용돈은 뭐죠? 10만 원이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본인에게 항상 뭐예요? 이득이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도 상관이 없다. 뭐가 가능한 거죠?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채무 이행이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는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요거거든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땅을 을이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데 을이 갑의 땅을 팔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남주기 아깝다. 지가 직접 샀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됩니다. 왜 금지가 되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이 모든 의사를 혼자 다 결정하자. 동의하시나요? 그죠? 지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을이 매도에 관한 뭘요? 의사를 결정한단 말이고 지가 직접 샀으니까 매수에 관한 의사를 누가 결정해요? 을이 혼자 결정하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매매 대금 뭐예요? 10원 요래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쌍방대리는 뭐예요? 갑이 을에게 좋은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고요.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땅을 사다오 매수에 관한 뭘 했냐면 수권을 해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쌍방대리가 되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매도한 의사결정도 을이하고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의리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쌍방대리도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하게 돼요? 의리 혼자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은 본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외도 할 수 있어요. 자, 본인이 신경 쓰지 말래요. 본인이 뭐죠? 승낙을 했다면 허락을 했다면 굳이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근데 법무사를 선임할 때 매도인 법무사 따로 선임하고 매수인 법무사를 따로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매도인도 매수인도 한 사람의 법무사를 선임하면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 형태로 뭐죠?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뭐죠?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뭐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4번 채무이행이란 말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고요. 을은 갑에게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채권 채무에 대해서 다툼도 없고요. 이미 변제기가 뭐요?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을이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채무이행은 뭐가 가능해요?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곱씹어보지 않으면 왠지 이상한 것 같아서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채무자고 병이 뭐예요? 채권자예요. 근데 을이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순한 채무이행은 무엇도 가능해요? 쌍방대리도 뭐죠? 가능하니까요. 근데 뭐는 안 됩니까? 대물변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인데 갑으로부터 1억을 받는 것은 뭐죠? 가능하겠지만 1억 대신 아파트를 대신 받는 것은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대단히 뭐죠? 중요한데 을이 혼자 멋대로 평가한다면 10억짜리 아파트로 대신 뭐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뭐예요? 경계란 개념 중요합니다. 경계.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이 경계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해요. 경계가 또 흔한가요? 흔하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대출로 바꿔준대요. 그러면 제가 분양사무실에 가가지고 대출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면 건설회사가 알아서 은행에다 내가지고 중도금을 받거든요. 그럼 저는 결국은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대출 계약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경계에 대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해서 을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지급기한도 지멋대로 결정하고요. 이자도 뭐요? 지멋대로 결정할 테니까 본인에게 뭐죠?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는 뭐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죠?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계 개념이 중요합니다. 경계도 뭐예요? 채무이행인데 어떤 채무이행이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채무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요. 경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교재 이제 124페이지로 갑니다. 12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오죠. 대리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수인이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게.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먼저 각자 대리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주고 병에게도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를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도 대리인이고 병도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말은 각자가 갑을 위해서 아파트를 모아면 되는 거죠. 구입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인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권행위나 민법 규정에 따라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고요.
만약에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사라. 병에게도 아파트를 사라고 대리권을 주면서 함께 해라. 함께 하라고 공동을 하라는 뭘 주면요? 제안을 하면 이제 뭐가 돼요?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나 병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럼 뭘 공동으로 하느냐? 추우니까 둘이 팔짱 끼고 다니라는 얘기냐? 아니다.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뭐만요? 의사 결정만. 왜냐하면 어차피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만약에 을과 병이 어떤 아파트를 살 건지 의사 결정할 때 함께 결정을 했고요. 또 어느 금액에 구입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을 했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을과 병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만 작성하면 돼요. 뭐만 공동을 하면 되는 거죠?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를 뭐죠? 받는 것이 뭐죠? 수동 대리잖아요. 그럼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뭘 안 합니까? 의사 결정을 안 합니다.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상대방이. 근데 공동 대리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수동 대리는 의사 결정할 일이 없다. 수동 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공동 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친권자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한 거죠. 자,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요? 친권자예요. 따라서 미성년자인 아들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뭐죠? 함께 결정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7살이에요. 올해 학교를 보낼까 내년 학교를 보낼까 고민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7살인 올해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갈 때는 어머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다. 뭐만 공동을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7살에 보내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8살에 보내겠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7살에 보내요. 과거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부모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죠? 남녀 평등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의견이 다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법원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가정법원의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죠? 재판까지 잘못했죠. 근데 또 그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실제 사건인데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와가지고 개똥이 엄마 나 있잖아 자기 개똥이 좀 나한테 입양 보내주면 안 돼 이렇게 전화온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입양이라 했더니 애가 많으면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애가 많으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죠?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애를 나한테 뭐죠? 입양을 보내주면 내가 아파트 당첨받는데 유리하니까 나 애 좀 입양해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엄마가 진짜 입양했어요. 자기 애를. 그래가지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막 댓글 보니까 뭐 미친 액세스 뭐 이러면서 이게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 남편에 대한 범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남편에 대한 범죄인가요?
아이에 대한 범죄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뭘 위반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반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입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뭐죠? 함께 뭐요? 결정해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결정한 것은 뭐요?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한 것이니까 뭐가 돼요? 무권 대리고요. 따라서 남편이 아버지가 뭐 하지 않는 한요? 추인하지 않는 한그 위배 행위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일단 추인하지 않는 한 일단 무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그거를 뭐 하게 돼요? 삭제하게 되는데 입양 간 사실을. 근데 이거 우리가 삭제할 때는 지우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주말한다고 해가지고 금긋자. 그죠? 금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 죽을 때까지 남는 거야. 이 아이 하나. 그죠? 이 아이는 나중에 뭐죠? 한 20년 후에 뭐죠? 결혼을 하려고 가족관계 등록을 떼봤더니 얘 와이프가 보니까 뭐예요? 이 인간이 뭐죠? 입양 갔다가 도라는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 진짜 친아들 맞죠?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120포지에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맞나요? 자, 보세요. 지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뭐죠? 대리인데 대리인이 뭐예요? 채권자고 본인이 뭐란 얘기예요? 채무자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계약인데. 그죠? 근데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뭐 했대요?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먼저 X다. 왜냐하면 기한이 이미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뭐가 가능해요? 자기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곱씹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은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뭐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법은 결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곱씹어 오셔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어 이런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한 거죠. 3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고요.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은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지만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으면 뭐가 돼요? 공동 대리가 된다는 주제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결국 뭐예요?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를 말하고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이라 할 수가 있으므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좀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 항상 뭐 하셔야 돼요? 곱씹으셔야 합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요. 보통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네가 내 대신 내 땅을 팔아다오. 그래서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병이 갑에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 2억 원을 주길래 을이 이 대금을 뭐 했냐면은 수령을 했어요. 가능하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을이 병으로부터 2억을 받자 요 돈을 갖고 뭐 했냐면 잠적을 했어요. 지 애인과 튀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얘기죠? 유권대리라는 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 사람은 매도에 관한 뭐가 있어요? 수권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땅을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요. 이거는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기본 전제가 뭐인 거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개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예요. 무슨 말이죠? 유권 대리지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대리권도 없이 땅을 팔아치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 거고 대리권 남용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권 대리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돈 갖고 잠적한 것에 대해서 병이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예요. 유권대리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 을이 모았더라도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은 어마무시한 피해를 보죠. 저 돈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뭐 해줄 판이에요? 등계줄 판이고 상대방은 뭐 하죠? 보호받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갑은 병에게 등계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의 원칙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고 유효함으로 을이 돈 갖고 튀었더라도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을과 매매 계약할 때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갑은 병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럼 적어놓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야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시면 효과에 가지고 학설이 나오는데 효과를 기준으로 밑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설과 판례는
민법 107조랑 단서 비진입 효시의 유추 적용설에 의하고 있다. 107조이란 단서 유추 적용설에 따르면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인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다시 말하면 뭐죠? 유효하지만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뭐가 아닙니까? 무권 대리가 아닙니다. 뭐죠? 유권 대리입니다.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이번에 그 뭐죠? 어제 본 뉴스 보니까 예천군 난리 났죠. 그죠? 그죠? 예천군 그 부장이 가이드를 뭐죠? 폭행을 하는 바람에 요 이분이 이제 미국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요 가해자하고 같이 있었던 의회 의원하고 예천군 몽창 합쳐가지고 뭐죠? 56억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뉴스 나왔죠. 그죠? 56억. 56억이 나올까 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얘가 얘한테 좁혔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불법행위죠. 그잖아요. 우리 민법상. 왜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니까 이놈이 가이드를 뭐죠? 폭행을 가한 것은 고의로 상대방에게 뭐죠? 손을 입혔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일단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뭘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의료보험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 병원 가면요 의료보험 안 해줘요. 어떤 자식이 저를 접했는데 그러면 의료보험 처리 못 받습니다. 의료보험 처리 못 받고 그냥 일반 그냥 수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몇천 원이지만 의료보험 처리돼서 그런 거고요. 안 되기 때문에 뭐죠?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치료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우리나라도. 근데 더더구나 미국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문제는 얼굴 찢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요 놈한테 이유도 없이 뭐죠? 폭행당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직업적 회의감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그 자존감도 막 상실돼 있고, 그래서 가이드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요 정신과 치료비 보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근데 이게 또 이게 묘한 게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뭐죠 모르는 치료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미국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정신과 치료 받으라면 별것도 없잖아요. 가서 누워가 앉았으면 의사가 와가지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는데요? 왜 좋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대화하는데 그게 뭐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치료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뭘 받아요? 위자료를 받죠. 정신적 손해 되겠죠. 근데 위자료를 받는데 이 맞으신 가이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일 나가셔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굴이 찢어져 왔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아들도 뭐죠? 딸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부모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계 가족들도 다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의 액수는 사건의 내용과 그 가해자의 태도 가지고 결정이 돼요. 근데 보면은 내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 뭐 사과도 안 하고 한번 때려라 나도 돈 좀 받게 막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위자료 금액도 뭐죠? 어마무시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봤냐면은 일실소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 사건을 위해서 일을 못한 소득 감소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사람한테 폭행받으면서 그 지금 동안 뭐예요? 가이드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어떠냐면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그러한 폭행 때문에 더 이상 가이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이분이 예를 들어서 1년을 만약에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1년 동안 연봉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된 게 얼마라는 거예요? 56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56억.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뭐냐면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걔네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원상 여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 민법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그 가해자에게 형벌이 아니라 벌칙으로서 손해배상금을 더 붙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어마무시한데 문제는 여기 큰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의 예청군 국가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100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담이냐면 자기가 부의장이라는 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뭐죠? 갑질을 한 거잖아요. 건방지가 네가 뭔데 쥐를 걸어 이런 식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엄청 많이 붙을 수 있어가지고 어제 라디오 인터뷰 하는데 들어보니까 최대 100억에서 200억까지 청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6억은 뭐예요? 그냥 손해배상 쪽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100억에서 먼저 200억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예청군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사장이란 말이죠. 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이놈이 일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사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군의회 의원은 예천군 직원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 사람이 직무 수행 중이었나요? 얘네들 주장에 의하면 놀러 간 거지만 법적으로 뭐예요? 연수 중이었다며요. 직무 수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예천군의 직원, 공무원이 뭐죠? 직무 수행 중에 가해를 했기 때문에 요 가해자는 이 예천군 자체에게도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냐면 얘는 물론 못 준다가 버틴 길거 아니에요. 그죠? 저번 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천군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200억을 달라고 뭘요? 소송을 제기해서 미국 법원이 뭐죠? 받아들이면 예천군이 뭐죠? 20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 법원이잖아요. 미국 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에만 효력이 있지 우리나라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제 그 인터뷰한 것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월급을 압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월급을 압냐 안할 겁니다. 한국 대사관을 압류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천군이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국 정부에 있는 미국 내 자산을 압류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미국 내에 있는 뭐죠? 한국 재산을 뭐죠? 압류하는데 가장 손쉬운 압류 대상이 뭐냐면 대사관 건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00억 이렇게 판결이 나면 한국 대사관에 뭐죠? 딱지가 붙고 직원들이 뭐죠? 막 쫓겨나고 업무가 중단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국제적인 개망신 모드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천군에서 뭐죠? 200억을 줘야 되겠죠? 주면 예천군 주민이 5만 명이래요. 5만 명을 200억 나누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40만 원씩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현행법상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만약에 200억을 내면 예천군은 요 가해자 에이놈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요. 그럼 결국 뭐예요? 200억을 내고 얘한테 뭐죠? 200억 청구 들어가면
얘는 완전히 뭐죠? 인생이 뭐죠? 아웃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은 어떤 판결이 나와가지고 뭐 형벌이 뭐 되게 작게 청 막 이러면 막 이러는데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깜빡 몇 개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깜빡 몇 개월 보내봐야 그 사람이 뭐예요? 뭐 이렇게 개정한다 그러나요? 정신 차리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나라도 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좀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폭행죄 해봐야 폭행 치상 해봐야 이게 원래 7년의 징역인데 실형 살아봐야 몇 개월이에요. 근데 몇 개월 갔다 와가지고 또 좁혀다고 이놈이. 근데 우리나라도 뭘 도입할 수가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도입해가지고 형벌은 징역 3개월이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에서 뭐죠? 10억, 20억, 50억 이렇게 때려버려야 그놈이 뭐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게. 이거 한번 사람 잘못 때리면 뭐예요? 인생이 조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야 미국은 참 대단하다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도 뭐죠?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주민들이 막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는 막 눈 맞췄다고 때리고 막 할머니도 두드려 맞고 할아버지 두드려 맞고 막 슈퍼 아저씨도 막 두드려 맞아요. 한 사람한테. 근데 그 웃긴 건 뭐냐면 아무도 반항을 안 해. 특히 이제 슈퍼 아저씨는 막 두드려 맞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 이놈이 술만 처먹으면 그 때리는데 문제는 신고라면 경찰에 와서 잡아간대. 잡아가지고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 이제 뭐예요? 신고한 사람한테 엄청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고하잖아요? 또 잡아간대요. 잡아가지고 뭐죠? 형사재판 넘어가면은 폭행이니까, 단순 폭행이니까 뭐죠? 징역 2개월 이렇게 때린다는 거야. 그럼 2개월 때리고 나서 또 와서 또 엄청난 보복을 가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신고했다가 이사 간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그냥 막 할아버지도 막 두드려 맞는데 막 가만히 막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그놈 때문에 벌벌벌 뜨고 국가가 그 주민들을 뭐하지 못해 보호를 못 해줘. 그죠?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갔자 뭐 그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형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위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막 손해배상금 그놈한테 엄청 때려가지고 그놈이 뭐 진짜로 집을 팔게 만들어야 돼. 그놈은 뭐 없는 놈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 압류를 하고 뭐 하든 간에 그냥 최대한 더는 뭐죠? 그냥 징계를 해버려야지. 아 그런 놈이 아이 진작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하고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뭐 정신 차리고 괜히 막 손을 이번에도 그 뭐예요 그 미친놈 그 무슨 뭐 뭐죠 그 그저 뭐 그 뭐죠 하드디스크 그 그놈도 막 그죠 직원을 막 때리고 막 이 아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자꾸 이 인터넷 보면 형벌을 강화하라 그러는데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개놈한테 책임 매겨서 재워주고 입혀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제가 전에도 제가 뭐예요? 성범죄 자르자 그랬잖아요. 그죠? 잘라버려야 되고 이것도 뭐예요? 그죠? 강하게 뭐예요? 징벌적. 제가 봤을 때 이놈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어디 가서 손찍 못할 거예요, 이놈. 그죠? 다시는 못할 거고 아마 이놈 아마 아유. 그리고 그 미국에 이제 56억이 나오는 이유는 또 그 나라마다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사람의 가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 가셔서 교통사고 당하셔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보상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미얀마 이런 데 가서 교통사고 당하시면 완전히 뭐죠? 개급 취급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의 가치가 다 나라마다 다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비싸요. 아,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미국에서 벌어지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실 소득을 계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를 입었잖아요. 장애를 입으면은 이제 30%란 말이죠. 30% 장애를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고 당한 때부터 잔존 余命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30%의 소득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이자율은 체감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뭐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을 감안해 가지고 뭐죠? 30%를 계산해서 주는데 만약 이 사람이 뭐예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얘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예상을 해 가지고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따른 게 아니라 걔 뭐죠? 처한 상에 따라서 일실 소득이 다르게 계산될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뭐 하다 얘기 나왔죠? 예천군하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돈은 뭐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 오신 뭐가 나오죠? 대리권의 소멸이 나오죠. 일단 공통된 소멸원에 대해서 127조가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뭐가 나와요? 파산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뭐죠?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성년 후견 개시예요? 대리인의. 그죠? 그다음에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뭐예요?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의 파산은 뭐예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피성년 후견인. 기억나시죠?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대리는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의문 드시나요? 안 들어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 민법 117조에 따라서 대리인은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에서 128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죠.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은 소멸하는 말, 소멸하고 다른 말이죠. 종료라는 말은 뭐예요? 끝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뭐죠? 임무 완수입니다. 자, 땅을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런 의미고요. 요것 때문에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땅 팔라고 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땅을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며칠 지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임의에 대한 저는 사기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파는 순간 저에게 대리권이 뭐죠? 소멸됐으니까. 만약에 취소하려면 또다시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팔았어요. 한 보름쯤 지났더니 땅산 놈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채무불이행이래요. 그래도 계약을 뭐할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판면 저의 대리권이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하기 때문에요?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요. 취소나 해지하기 위해선 별도로 또 다른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기셔 가지고 수권행위 철회가 있으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정 대리 특유한 소멸은행위는 가입형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대표 이제 풀어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에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답은 1번이고요.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고요.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원칙적으로 쌍방 대리는 뭐예요?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에게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나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 내리고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무효다.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나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수 있습니까?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대리 얘기로 들어갑니다.